자, 두 번째 거는 마우스처럼 생겼는데요. 마우스 형상인데, 요게 저도 이제 오랜만에 그리다 보니까 좀 헷갈렸는데, 요것도 이제 좀 그리기가 좀 이렇게 쉬운 형상은 아니에요, 생각보다. 자, 정면 스케치 들어가시고, 두 번째 거에 뒷장 거. 얘도 마찬가지로 요 가운데 원점을 잘 활용해 주셔야 돼요. 거기에 맞춰서 치수를 다 기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선을 좀 그려 주셔야겠네요. 하나 필요하고, 이쪽도, 그 다음 반대쪽도 선이 하나 필요하고. 얘는 거리값이, 아니, 치수를 안 뽑아놨나? 39. 어차피 뭐 계산은 가능하네. 49에서 10을 빼니까 39.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78. 이렇게 뽑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수평선이 하나 필요하네요. 수평선은 40mm인데 62. 잠깐만, 계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62 마이너스 36이면 26이죠? 26만큼 튀어 나온 거고. 자,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이제 요 28점 R28.01을 그려줘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젠트로 묶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3.5를 하나 그려주시고, 이렇게 얘와 이 수직선 탄젠트 묶어 주시고, 이 원호와 이 수평선도 탄젠트로 묶어 주시고, 두 군데. 그 다음에 이제 R값 넣어 주시면 돼요. R값은 28.02. 주의할 점은요, 이 끝점을 최대한 늘리세요. 이렇게 잘라내기 하셔야 돼요. 잘라내기 안 하면은 이게 선이 연결이 안 돼요. 이렇게 선을 늘려주시고, 그 다음 자르기.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이 선은 이제 보조선 되겠네요. 보조선 바꿔주시고, 얘는 필요한 선은 아니에요. 보조선을 바꿔주시면 되겠고. 참. 잠깐, 이거 실수. 잠깐만요. 이거 자를 때 잠깐 컨트롤 Z 누르세요. 요 선은 살리세요. 요 선 자르시면 안 돼. 요 선은 자르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자르세요. 여기까지. 1차적으로. 이 선은 필요해. 여기, 이 선은. 여기까지 내려오셔야 돼. 그리고 보조선. 응? 아니, 28점에 요 공이는 자르시면 안 돼. 이거 내려와야 돼, 이렇게 밑으로. 내가 어제 전 시간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조선 또 그릴게요. 보조선은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또 여기 수평선 하나 그려주시고, 얘는 또 보조선이 돼야 돼요. 보조선. 얘는 높이가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마찬가지로 36에서 10배니까 26. 26 나와주시면 되겠고. 됐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좀 헷갈리니까 치수 기입할게요. 여기에도 수직선 거리가 있죠? 40mm라고. 40mm 넣어주시면 되겠고, 이쪽도 반대쪽. 그럼 다 됐으면은, 마찬가지 여기도 3.5 들어가셔야 돼요. 3.5. 하나, 둘, 셋, 3.5. 이 방향으로 3.5. 그래서, 3.5를 그려주시고요. 다 됐으면은 얘랑 이 원이랑 탄젠트, 그 다음에 이 원호와 이 수평선이 또 탄젠트. 거꾸로만 거꾸로 할게요. 먼저 원호와 수평선 탄젠트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얘와 이 원과 탄젠트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R값 넣어주시고,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선이 이렇게 이렇게 R28.0이 아래 R18이 또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자르기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잘라지겠죠. 어디 구석 들어가서 그럴 거예요. 구석 들어간 걸 좀 지워주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수평선 하나 그려주셔야 돼요. 수평선은 23mm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고, 마찬가지 여기 3.5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와 이 R18이 탄젠트로 묶여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R값 넣어주시면 돼요. R값은 38. 그러면은 그 도면에 있는 치수 영상 그대로 다 작업이 끝난 겁니다. 이렇게 자르게 해주시고, 잠깐만요. 이게 왜 요렇게 우리가 원하는 형상이 이 형상이거든요. 요거를 먼저 스케치 작업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코너에 필렛 줄게요. R값이 8. 여기 8 정도 주시고, 다 됐죠?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돌출, 스케치 종류 돌출. 높이는 26만큼. 요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1차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해서 스웩 작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로요. 윗면에 스케치 잡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 우측면들을 보시게 되면 R50이 이 모델링상의 가운데에 잡혀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윗면 잡은 겁니다. 윗면 스케치 잡아주시고 컨트롤 8번. 자, 얘 같은 경우는 안내곡선이 좀 애매한 게, 여기는 수평 라인이 가면서 이제 생기죠? 요것도 맞춰서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봅시다. 굳이 여기는 안 해줘도 될 것 같은데, 그냥 가죠. 뭐. 먼저 여기 라인이 17.63인데 17.63, 그 다음에 3.5를 그려가지고 여기 일치시키게끔 맞춰요. 이렇게 라인에 수직선 라인에 맞춰주고 여기 끝점 잡아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높이는 여기가 8. 8 나오시면 되겠죠. 10 빼서. 그 다음 R값 110.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완전정이 됐네요. 그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 알다시피 이게 좀 삐져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삐져나올 때는 보조선을 좀 활용하시면 돼요. 보조선을 좀 그려주셔가지고, 이렇게. 보조선을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이게 무슨 역할이냐면요, 우리가 선을 늘리고자 할 때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놓고 우리 그 자르기 명령에 가시게 되면은 요소 늘리기 있잖아요. 걔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선을 늘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선을 늘려서 여기 마무리 작업합니다. 아, 그건 무시해야 돼. 그거는 이제 솔리드 상에서 필렛이니까 여기서는 하면 안 돼. 자, 요거 완전정이 안 됐죠? 이거 무시하세요. 완전정이 안 되는 건. 요거 건들지 않으면 돼요. 건들지 않으면 돼요. 다 됐으면 스케치 종료하시고. 요렇게 해서 또 이제 안내곡선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방법은 똑같아요. 반복적인 거예요. 참조영상 가셔가지고 기준면.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단면이 살아있죠. 요렇게 단면 살아있으면은 요거 찍고 작업하셔도 돼요. 요거 찍고 요 끝점 찍고 요렇게. 근데 이런 단면이 없을 경우에는 아까처럼 플러스 기호 눌러가지고 우측면 클릭하신 다음에 작업하셔도 되고, 둘 중에 하나. 요렇게 해서 작업 표면 만들어 주시고 확인.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3점을 또 그리셔야겠죠? 아, 스케치 잡고. 면이 안 나오는데 뭐 하냐고. 자, 가요, 이제. 여기 끝점 잘 잡으셔야 돼요, 끝점. 참조영상 기준면 할 때. 그 다음 다시 이제 스케치 잡아 주시고. 자, 보는 방향 틀어 주시고. 자, 3.5 그립니다, 이제. 하나, 둘, 셋, 3.5. 방향은 뒤집혀야 돼요. 이렇게 튀어나와야 되죠, 이렇게. 자, 우측면대 보시게 되면 얘가 R50이에요, 그죠? R50. 자, 마찬가지로 이 원호와 요 중심 안내곡선이 끝점. 원호와 Shift키 누르신 다음에 안내곡선 끝점 찍어서 일치. 그 다음 또 ESC 누른 다음에 이 원호의 중심점과 이 안내곡선의 끝점을 찍어서 수평. 이렇게 나오겠죠, 형상이요. 마지막 R값. R값은 50 넣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측면에 형상도 스케치 완료하고요. 다 주의할 점 여기 잠깐 보세요. 이번에는 얘를 닫아주지 마세요. 자, 우리가 그전에는 이렇게 닫았잖아요. 이렇게 윤곽으로 닫혀줬는데 이 작업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선 두 개만 그릴 거예요. 요 작업 안 하고 이렇게 원호만 그릴 거예요. 닫았으면 스케치 종료하시고요. 그래서 안내, 그러니까 형상부도 원호, 그 다음에 안내곡선도 원호 형상이 된 거예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 닫았으면은 일로 잠깐 보세요. 닫았으면은 여기 회색창 가셔가지고 여기 마우스로 가셔가지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아이콘 툴바를 하나 끄집어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공면에서 공면. 자, 공면이 눌러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공면이 혹시 안 눌러져 있으면 누르세요. 공면 아이콘이 뜰 겁니다. 이렇게 공면 아이콘.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은 그 아이콘 툴바를 꺼낼 수 있는 창이 뜨는데 거기에 공면을 체크하세요. 공면. 자, 공면 같은 경우는 면으로 이제 작업한다는 뜻인데 여기 공면의 세 번째 보시게 되면 스웹이라고 해요. 스웹. 스웹, 공면 스웹을 좀 눌러주시고요. 공면 스웹도 마찬가지로 형상 여기서 프로파일이라고 하는데 프로파일 클릭해주시고 그 다음에 안내곡선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면이 생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이렇게 작업해주시면 돼요. 이게 이제 공면 만든 거예요. 공면 어렵진 않아요. 방식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산업기사 시험 보시는 분들 잘 보세요. 이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해. 그리고 대부분 산업기사에서는 스웹 공면 작업할 때 이 방식을 많이 써요. 공면 작업으로. 그러니까 솔리드 스웹은 거의 안 써요. 공면 스웹으로 주로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게 활용도가 좀 높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 잠깐 주의할 점 뭐냐면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공면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위에 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이걸 잘라내게 해야 되거든요. 자, 잘라내는 거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잘라내는 거는 먼저 똑같이 이제 그 요 아까처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그 툴바창 있죠? 글로 가셔야 돼요. 다시 한번 툴바창 가셔가지고 하단에 보시게 되면 사용자 정의라고 있죠? 사용자 정의 들어가세요. 자, 툴바창 가셔가지고 사용자 정의 들어가십니다. 거기에 이제 명령 가셔가지고 명령 세 번째 페이지 도구 모음 바로가기 그 다음 명령이라고 해서 명령 세 번째 페이지 넘어가시고 그쪽에 이제 맨 하단에 보면 피처라고 해서 피처 화면 캡처 위에 피처. 자, 피처라고 이제 있을 거 거기 클릭하시고요. 피처.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아이콘 하나 끄집어내야 되는데 뭘 끄집어내냐면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칸에 있는 거 공면으로 자르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공면 자르기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아이콘 걔를 누른 상태에서 쭉 끄집어내 가지고 우리 그 피처 툴바 있죠? 거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이게 들어가요.
세 번째 아이콘 요거 요거를 잡아다 끄집어내서 꽂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자, 다시 한번 들어가면서 설명. 자 여기 회색창 가셔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정의, 그 다음에 세 번째 페이지 명령 가시고 하단에 피처 클릭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줄이 세 번째 아이콘 공면으로 자르기를 갖다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다 된 거고요. 끝났으면은 여기 이제 공면 자르기 누르시고 그 다음에 면을 클릭하세요. 면. 자 여기 화살표 보일 거예요. 면을 클릭하시면 화살표가 뜨는데 이 화살표가 없어지는 방향을 뜻해요. 그럼 우리는 반대 방향을 없애야 되잖아요. 그죠? 그 반대 방향 눌러주시면 되고 그 화살표 방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눌러주면 이렇게 잘라줘요. 잘린 거죠? 잘렸으면은 이 면만 숨겨주시면 돼요. 면만 숨기게 해주시면은 이렇게 작업이 된 겁니다. 요게 이제 수액 국면을 이용한 자르기 기능이에요. 커팅 개념. 요거를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럼 다 됐으면 이어서 갑니다. 자, 맞으면 받침대 또 스케치 작업해 주시고. 사각형 그려 주시고. 어, 그거 나중에 봐 드릴게요. 안 되는 거는. 마지막 요까지 좀 챙기고 끝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9,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도 36, 다시 스케치 종료하고 돌출 10mm. 그 다음 마지막 필렛은 R5만 주시면 되죠. 필렛 R5. 여기까지구요. 잘 나왔죠? 교재대로. 아, 도면대로. 그럼 다 됐으면은 색깔 입혀주시고. 그 다음 저장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음을 짓. 여러분들이 그 수앱 관련된 거를 할 줄 아시면 이런 볼트도 묘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CAD상에서는 이제 볼 그 나사 같은 건 두 줄로 그냥 표시해버리고 많은데 3D 같은 경우는 가끔 이렇게 실제로 형상 그대로 만들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그 모델링 작업을 진행하거든요. 요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순서는 먼저 파일에 새 파일 가셔가지고 파트에 확인. 자 먼저 정면 스케치 잡아주시고 첫 번째는 정면 스케치. 나사 부분은 맨 마지막에 만드는 거고요. 먼저 그 볼트의 전체적인 그 형상을 먼저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이건 간단하게 그냥 작업하시면 되겠죠. 직선을 이용하셔가지고 간단하게 니은자 형상으로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니은자 형상으로. 그래서 먼저 그 머리 부분, 볼트 머리 부분은 오른 왼쪽에 그 다 좌측면 들어갈게요. 좌측면 들어 보시게 되면 파이 18이라고 있을 거예요.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9 정도 치수를 기입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반이니까 반, 18의 반. 그리고 이제 볼트 쪽은 M10이니까 5가 되겠네요. 반띵에서 5. 그 다음에 머리 부분은 1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전체 길이는 65가 됩니다. 그리고 코너에 필렛도 바로 줘버릴게요. 먼저 R1. R1을 여기 두 군데 주셔야겠죠. 여기랑 여기 두 군데 주시고 두 군데 R1. 그 다음에 못다하기 C1.5 여기 앞쪽에 C1.5 입력해 주시고
그러면은 형상 다 그려졌죠. 이렇게 다 그리셔가지고요, 다 했으면은 이제 그 회전 보스, 회전 보스로 해가지고 작업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다 됐으면은 회전 보스 축은 중심 밑에 거 찍어주시면 되겠죠. 스편라인 다 됐으니 확인. 이렇게 해서 1차적 덩어리를 하나 완성시킵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먼저 다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 육각 렌치 들어가는데 스케치 잡아주시고, 요 다각형 기능 있죠? 다각형 기능 눌러가지고 변의 개수 6개, 그 다음에 요거는 내자본이 되겠네요. 내자본 이용하셔가지고 이렇게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외자본이네요. 내자본에 외자본, 외자본으로 해서 6개짜리 다각형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파이가 치수가 얼마냐면 12파이 이렇게 해서 하나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됐으면은요, 마찬가지는 이제 컷 돌출, 얘는 돌출 컷, 돌출 컷 몇 미리 들어가냐면 9mm 들어가죠. 9mm 이렇게 해서 이제 볼트에 들어가는 육각 렌즈 그 형상까지 마무리 했고요. 여기까지 마무리 지시고 나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사 부분 들어갈게요. 이제 자, 다 하셨으면은요, 자 순서는 잘 먼저 알려. 순서는 첫 번째 원을 하나 그리셔야 돼. 원. 자, 여기 단면 있죠. 자, 못다기가 된 요 단면에 스케치를 잡아주시고요. 여기다 원을 하나 그리세요. 원. 원은 18짜리 원이 되겠죠. 18짜리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얘는 도출시킬 거 아니에요. 원만 그리세요. 스케치로. 이렇게 원이 하나 그려줘야 돼요. 10짜리 원이. 그럼 10짜리 원이 그려졌으면은요, 이 원을 가지고 이제 나사형을 하나 그릴 건데, 나사형은 어딨냐면, 여기, 그, 참조 영상 옆에 보면은요, 뭐라 표현해야 돼? 이렇게 스플라인처럼 이렇게 꾸불꾸불 되는 거 있죠? 거기에 보시게 되면은, 나사형 곡선이라고 있어요. 맨 하단에. 나사형 곡선에 가셔가지고, 이 원을 클릭하시면 돼요. 원 클릭. 그럼 이렇게 쭉 나사형이 나올 거예요. 저처럼은 아마 안 나올 거고요. 저는 아까 테스트를 좀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건데,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간략하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럼 이렇게, 자, 여기 다시 한번 할게요. 요거 다시 나선형 들어가셔가지고, 요 클릭해 주시고, 먼저 정의 기준, 여기 보세요. 이제 왼쪽 창에 보면 정의 기준이, 정의 기준 가셔가지고, 현재 피치와 회전을, 피치와 회전, 높이와 피치를 바꿔줘요. 세 번째 단계, 높이와 피치. 높이와 피치를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파라메터 가셔가지고 일정 피치는 맞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제가 따져보니까 대략 40mm 나오더라고요. 40mm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피치 값은 그거 나와있죠. MC 곱하기 피치 1.5, 1.5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반대방향 체크하세요. 반대방향.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각도, 시작각도 0도로 하세요. 0도. 거기 45도 잡혀있죠. 0도로 바꿔주시고, 다 됐으면 확인 버튼 누릅니다. 높이와 피치, 일정 피치, 40mm, 1.5 피치, 시작각도 0도, 반대방향 확인. 이렇게 나선형이 만들어질 거예요. 자, 나선형이 만들어지면은요, 이제 참조 영상 가셔가지고, 참조 영상, 참조 영상 기준면 가셔가지고, 여기 이 끝점과 직각으로 하나 또 작업 평면을 또 잡아줘야 되는데, 걔는 이제 잡기 편해요. 여기 플러스 기호 눌러주시면은 정면, 자 정면이 얼추 맞겠네요. 보니까 자 정면이 거의 이제 여기 일치되는 거거든요. 정면, 정면을 클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나선형의 끝점 있죠. 나선의 끝점 찍어주시면 돼요. 그럼 정확하게 이게 달라붙습니다. 정면 클릭해주시고 나선의 끝점 찍어주시면 돼요. 그럼 정확하게 일치되게끔
작업평면이 생성이 되고요. 예, 그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이제 작업평면 만들어진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다 됐으면 이 작업평면에다 스케치도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또 뭐를 그려주냐면 이제 그 상세 A 배율 8:1로 잡혀있는 거 있죠? 거기에 보이게 되면은 삼각형 그 형상이 높이가 1mm짜리 하나 그려달라고 하네요. 요거는 또 어떻게 그리시게 되냐면 다각형 있죠? 자, 다각형 가셔가지고 파라메타의 그 변의 개수를 3개로 줄이신 다음에 여기 하나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임의로.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치수를 기입하면 되겠죠. 치수는 높이가 1mm. 1mm 기입해 주시면 되겠고. 끝난 거예요. 뭐 더 할 거 있으면 수평 잡아 주시면 되겠죠. 수평.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이 점을 여기다가 이제 일치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 나선형 끝점이 아마 안 잡힐 거예요. 잘. 이렇게. 이게 나선형 끝점이 잘 안 잡혀가지고, 이게 좀 구속도 안 잡혀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나선형을 클릭을 하세요. 나선형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시게 툴바에 보시게 되면은 요거 투영 기능이 있어요. 투영 그 잘라내기 밑에 있는 게 투영 기능. 이건 투영 기능 눌러주시면은 이 나선형이 이게 투영된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이 작업면에 선으로 묘사가 된 거죠. 이렇게. 근데 이게 문제는 우리 이 선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선은 투영이 됐으면은 이 선은 보조선으로 바꿔주셔야 돼. 보조선. 보조선으로 바꿔주시고. 그러면 또 중심선 개념 떴죠? 이 상태로 놔두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점과 이 점을 클릭해서 병합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딱 달라붙죠. 그래서 이 나선형 투영 시켜놓고 이 투영 시킨 선은 꼭 보조선을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 삼각형 기호의 점과 이 나선형의 점을 찍어서 병합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투영 요거 요거 잘라내기 밑에 있는 기능이 투영 기능. 자, 다 하셨으면은 스웹 컷 가셔가지고 스케치 종료 하신 다음에 스웹 컷 가셔서, 자, 스케치 잡혀있네요. 아니면 안 잡혀있으면 잡아주셔야 돼요. 자, 스웹 컷 가셔가지고 프로파일 즉 형상부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안내곡선 경로 찍어주시면 이렇게 미리 보게 뜰 겁니다. 다 됐으면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커팅된 게 이제 보이겠죠. 여기 이제 볼트 나사부를 이제 묘사한 거죠. 참고로요, 설계에서는 이거 안 해요. 설계 기계 제작 같은 설계 개념에서는 이렇게 나사를 일일이 이렇게 스웹으로 작업 안 합니다.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용량을 엄청 차지해요. 그래서 볼트 하나하나 뭐 탭 하나하나 이렇게 나사한형으로 만들다 보면 나중에 컴퓨터가 다운돼 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설계를 할 때는 이렇게 묘사를 안 하고 그냥 이미지만 입혀요. 이미지만 입히던가 아니면 그냥 아예 무시하고 그냥 구멍으로 다 뚫어서 합니다. 작업을. 왜냐하면 용량을 너무 차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스웹컷은 여기 두 번째. 첫 번째 건 스웹 돌출이고 두 번째는 스웹컷. 그래서 참고로만 알고 계시고요. 이렇게 이제 한번 연습삼아 볼트 하나 정도는 만드는 데 지장이 없는데, 이걸 여러 개 만드시면 안 돼요. 나중에 혹시 뭐 어셈블리 같은 거 할 때 괜히 나는 나사를 다 묘사할 거야 가지고 그렇게 무리하게 작업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영상 마치고요.